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흔한 의상. 이번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등장한 레이디 가가의 패션.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그녀의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 프랑스 근황. 학교 가서 애들한테 도미노 게임을 이긴 프랑스 총리. 승부의 세계 앞에선 나위 따윈 중요하지 않아. 무기념 교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사귄 뒤 남학생에게 집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오라고 시키는 등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됨. 기간제 교사인 그녀는 유부녀였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방송 출연. 노부부가 CNN에 출연한 이유는 토마토가 오리 모양으로 자라서. 아, 솔직히 오리 모양 토마토는 그냥 못 지나치지. 책상 디자인. 선생님들이 디자인한 플로리다의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책상. 입학하자마자 거리를 두고 앉아있을 아이들을 위해 제작했다고 함. 호불호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일 얘기 외엔 작은 대화조차 안 하는 기계적인 회사여서 그만둘 거라는 글쓰니. 여러분들은 이런 기계적인 회사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히드라. 한 2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됨. 다행히 그는 감염자가 아니었으며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이라고 함. 논란 중인 헬스장.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 중지된 헬스장에서 이용기간 연장은 안 해준다며 문자옴. 현재 사장이 장사할 줄 모른다는 댓글이 대다수. 국내 최초.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함. 이전까지는 싸이 강남스타일의 2위가 한국 최고 기록이었음. 마지막 가게. 홍석천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이태원의 마지막 가게까지 운영을 종료함. 홍석천은 이태원에서 약 18년 동안 여러 가게를 운영해왔음. 흔한 광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어딘가 익숙한 피자 광고 상태가? 김태희가 밭을 갈고 전지현이 소를 몬다는 그 나라. 사이다 답변. 지잡대인데 어떻게 변효과 잘하시네요? 라는 질문에 이번에 질문자님의 학교에 강연을 갈 예정이니 그때 참석해서 똑같이 질문해달라는 황석희. 한편 그는 영화 데드풀을 찰지게 번역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음. 외장하드. 쓰레기장에 버려진 외장하드에서 약 18,000명의 여권 복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됨. 또한 메모 파일에는 토익 성적 등을 위조해준다는 내용도 적혀있었음. 특이점은 온다. 일론 머스크가 뇌와 기계를 연결할 수 있는 칩을 돼지에게 심는 데 성공함. 머스크는 미래엔 칩에 인간의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도 있다고 밝힘. 신제품. 삼육식품과 CU가 손을 잡고 삼육두유콘을 출시함. 삼육두유콘은 CU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은 1,800원. 훈훈한 소식. 아이유가 대한간호협회에 1억 원 상당의 아이스 조끼를 기부함. 이 조끼는 코로나 현장에서 더위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게 전해질 예정. 저녁 소식. 양요섭이 21개월간의 의경 복무를 마치고 제대함. 한편 양요섭은 이번에 컴백쇼 뮤톡 라이브의 MC로 발탁됨. 결혼 소식. 류덕헌이 7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함. 오는 10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연기했음.